YGU 유니버시티 영산대학교 드론 물리학과를 소개합니다. 먼저 드론 물리학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물류, 4.0 스마트 물류 인재로 만들어드릴 드론 물류학과입니다. 20세기에 철도, 트럭, 선박 등을 이용한 물류가 시작됐고 1960년대에는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하역을 기계가 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물류관리에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물류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드론과 자율주행 등을 도입한 스마트 물류를 운영하는 업체가 살아남는 시대가 왔습니다. 드론 물류학과는 스마트 물류 시대를 열어나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드론을 이용한 원격지 화물 운송을 예를 들어 섬으로의 화물 운송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택배나 우편물들을 최종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배송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섬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로, 연안에서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로, 또한 대규모 물류단지에서의 효과적인 화물 운송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물류, 드론 물류학과는 어떤 범위를 포함할까요?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 공장이라는 것에서 제일 먼저 출발했습니다. 스마트 물류와 스마트 배송이 스마트 유통과 스마트 홈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블록체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되어 가상현실, 챗봇, 자율주행, 클라우드 기술과 드론이 활용됩니다. 로켓 배송으로 유명한 쿠팡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24시간 이후에 판매될 물량을 예측하여 상품을 구매해서 창고에 보관했다가 매일 밤 12시까지 주문 물량을 다음 날에 배송합니다. 스마트 물류는 이미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도 실행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드론 관련 학과에는 드론 제작 설계에 대한 드론 공학과와 YG 유니버시티 드론 물류학과와 같은 드론 운용과 관련된 비즈니스 학과가 있습니다. 영산대 드론 물류학과는 보다 무거운 화물을 더 멀리 운반할 미래의 드론을 스마트 배송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물류 시대를 준비합니다. 드론 물류학과에 입학한 여러분들은 1학년에서는 상경 기초, 물류 기초를 배웁니다. 2학년에서 글로벌 물류와 스마트 물류의 대학 실무 교과목을 배웁니다. 3학년에서 드론 운용과 드론 물류 관련 교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저학년에서는 드론 축구 동아리를 통해서 드론에 대한 궁금증을 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사회에서 중견사원이 되었을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능력을 위해 상경, 물류, 국제무역, 어학 등에 대한 능력 향상도 지도합니다. 현재 영산대학교 해운대 캠퍼스에는 여러분의 드론 축구 동아리 운영을 위한 드론 축구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학년 때 정규 교과로 드론 운영을 실습하면서 배우겠지만 1, 2학년 과정에서 드론 동아리 활동을 통해 드론 운용을 실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3학년이 되면 해외로 나가서 전공 관련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의 선배들과 미팅을 합니다. 여기는 싱가포르 선배와의 식사 자리입니다. 3학년에 해외로 나가 전공 관련 체험 활동을 하는데 이 사진은 싱가포르에서 크루즈 서비스를 체험한 학과 선배들입니다. 선배를 초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들어보기도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는 선배를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학하면서 다양한 전시회, 박람회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같이 할 지도 교수님들입니다. 영산대학교 드론 물리학과에서 미래의 물류 4차 산업 시대의 물류, 스마트 물류의 인재로 나아가보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